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슬라이스 나도 되니까 한번 가봅시다. 와! 안 납니다, 이게. 와! 우와! 이게 뭐야? 풀샷! 야, 방금 들어오다. 아, 이 떨어뜨린다는 느낌이 되게 중요하네, 모든 채가. 이게 9번입니다. 어. 130. 9번 치고는 티높이가 좀 높아. 이게 안 꼽혀져가지고. 이 정도는 돼야 돼. 쇼다이언으로 티높이 교정할 때는 네. 좀 조금은 낮게 설정해주는 게 좋아요. 아, 원래는 안 꽂고 쳤었는데, 매트에서는. 왜, 왜? 이 연습장에서 스윙이 연습이 돼가지고. 조금이라도 티 위에 올려놓는 게 그래도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미스가 나더라도 좋은 미스가 나야 되니까. 오케이. 임팩트를 조금 주고 쳐보고 있습니다. 오, 진짜 이제는 떨어뜨리는 건 너무 좋은데? 네. 어. 좀 감기네. 자, 지금 몇 미터였어요? 130이요. 130? 8번 줘보세요, 8번. 야, 연습장에서는 130 가는. 안 돼,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지금 9번. 캐리는 있잖아요. 네. 방금 캐리는 네. 110밖에 안 갔어. 캐리가? 그러니까 토탈 거리 보지 말고 캐리 거리로 봤을 때. 캐리를 봐야 되네. 지금 캐리 거리는 온도 안 됐어. 그럼 연습장에서도 볼 때 캐리 거리를 캐리 봐야 거리를 되네. 봐야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거짓말하면 안 돼. 토탈을 거리, 보면 안 되네. 네, 그거에 속으면 안 돼. 캐리가 120은 가야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건 너무 많이 갔는데? 이거는 조금 감긴다. 손목을 너무 많이 썼네. 아니야, 아니야. 자, 봐봐. 스탠스 좀만 접히고. 어, 이기지 말고. 그렇지, 이렇게 두고 치세요. 아, 이렇게 두고 하면 쳐. 이러면 헤드가 다 쳤는데, 더? 아니, 이거 열린 거야, 지금. 아, 그래요? 누운 거고. 이렇게 돼 있어. 너무 핸드 퍼스트가 심하고,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거를 좀 일로 와서, 공 위치도 가운데로 바뀌고, 이렇게 된다고. 그립 끝이 웬만하면은, 허벅지, 왼쪽 허벅지 안쪽 벗어나지 말라고. 이렇게. 응? 이렇게 돼 있어야지. 공을 지금보다 더 왼쪽에 둬도 돼요. 네, 어차피 공은 가운데 있는 거다 생각하면 되니까. 그리고 몸 그렇게 많이 안 열어도 돼. 뒤를 찍자. 저기 핀 다시 그냥 봐봐요. 핀을 바로. 벙커 한다고 굳이 몸을 이렇게 많이 왼쪽을 안 봐도 돼요. 페이스만 오픈해놔도 돼. 그렇죠. 지금 봐봐. 왼쪽으로 가는 이유가 너무 몸을 왼쪽을 봐서 그래요. 아, 왜 몸을? 아. 잘했어요. 잘했는데 다시. 그냥 핀을 거의 그냥 바로 본다 생각해도 되고 발을 이렇게 묶장 묻어주고 알겠죠? 굳이 몸을 열지 않아도 돼. 스윙 더 크게 해봐봐요. 스윙 더 크게. 세게 치자가 아니고 크게. 오케이? 오케이. 네, 세게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 벙커 좋은데? 벙커 좋습니다. 로브샷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네. 아, 오늘 로브샷 좀 많이 깨달았다. 이따 한 번 더 해보죠. 네. 아, 이 떨어뜨린다는 느낌이 되게 중요하네, 모든 채가. 여기도 한 4m 정도 되네. 아까 했던 대로 핸드 퍼스트 양은 많이 없어도 돼요. 그렇지. 그리고 공이 지금 여기 두고 하나, 둘. 그리고 봐도 돼, 알겠죠? 어? 오, 뭐야? 뭐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간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오른쪽으로만 안 빠지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캐디님 가셔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내가 볼 때는 그 공 위치였으면 오른쪽으로 네. 많이 빠졌을 건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많이 빠졌어. 네, 오른쪽으로 많이 빠졌을 건데 그거를 손으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확하게 우리 퍼팅 레슨 했던 것처럼. 네. 필드 오브 어드레스가 완전 바뀌었나 봐. 버터. 다 그래서 항상 바뀌었어. 열려가지고 손목으로 쳤거든요. 그러니까. 또 땡겨져. 그러니까. 야, 오늘 많이 얻어갑니다. 일기를 써야겠는데. 과연 잡혔을까? 또 돌아온 거 아닐까? 티박스 이제 설정 좋아요. 네. 이제 자신감 있게 쳐보겠습니다. 떨어뜨리고 안 네. 쳐다보고. 와, 찾았다. 와, 잡았다. 오, 진짜 잡았다. 잡았습니다. 오, 자신감, 자신감, 자신감. 연습장이라.
스윙이랑 필드랑 다른 이유를 찾아내야 돼. 찾아내야 스스로. 돼. 맞아, 맞아.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해준 역할이고. 이게 아무리 혼자 해도 안 되더라고. 그럼. 원인을 몰라. 이게 이제 내리막이잖아요. 핀 보지 말고요. 나 같으면 그린 가운데 보고 여기는 약간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아, 오케이. 에임을. 응. 이야. 아니 트러블 상황을 잘 치네. 네. 어? 무슨 평지보다 트러블 상황을 더 잘 치네. 근데 이렇게 두지 말고 네. 지금 경사에 몸을 억지로 지금 맞추셨거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럼 불편해. 우리가 그냥 서 있으면 어느 정도는 저절로 이쪽으로 쏠리니까 이렇게 있어도 돼.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불편해. 다시 와보세요. 그냥 편하게 한번 서보세요. 그냥 차렷해 보세요. 차렷해 보세요. 차렷. 거기 서보세요. 아,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죠. 네. 근데 거기서 경사 이렇게 몸을 맞췄단 말이야. 아까. 그러면 이제 어색해지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어깨 라인을 안 맞춰도 돼요. 돼. 맞춰지니까 어느 정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서서 그리고 다시 한번 때려보세요. 똑같이. 이러면 더 편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리가 안 나는 이유는 본인이 불편하게 해놔서 그래. 이러면 거리가 더 나네요. 거리가 이제 제거리 가는 거지. 라스트. 편하게. 그렇지. 나중에 영상을 봐봐요. 네. 이렇게 해도 지금 경사에 다 몸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굳이 내가 이렇게 안 해도. 확실히 높이니까 거리가 덜 가버리고 불편하잖아. 네, 서니까 일단. 제거리를 가긴 그렇죠. 가네. 이런 데가 정말 어렵더라고. 그런 느낌. 그래서 몸도 좀 타겟보다 좀 오픈이 돼 있어야 되고 페이스도 그럼 오픈이 돼 있어야겠죠. 타겟을 봐야 되니까. 좌측으로 말리나요 원래? 아니 여기는 슬라이스 라이지. 그리고 공도 안 뜨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우리가 셋업 때 오픈을 해줘야 돼. 그 왼발 내리막이면 슬라이스 라이로 봐야 슬라이스 라이 조금 열어주고 봐야 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 왼쪽에 두세요. 오른쪽에 두지 말고. 그렇지. 경사 잡아보세요. 경사면 따라서 올라왔다가 네. 경사면을 따라서 쭉 빠져 미끄러지듯이 내려가야 돼. 치고 나서도 이거 무릎이 유지돼 있어야 돼. 각이. 알겠죠? 페이스 조금만 열어주고 오케이 쳐보세요. 오케이 잘했어요. 경사면 따라서 그대로 내려간다. 알겠죠? 네. 조금 컵이나 살살 쳤거든. 세게 쳐도 돼. 경사면 따라서 쭉 미끄러지 빠져줘야 돼요. 오케이. 오. 잘했어. 지금처럼 무릎 유지 잘하고. 조금 한 클럽 더 길게 잡아야 되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안 좋은 트러블 상황은 네. 하나씩 좀 더 보고 치는 게 여유롭죠. 팔로만 쳐야 되니까. 상체 위주로 가니까. 네. 터치감이 되게 좋았다. 터치감 방금. 괜찮죠? 네. 오늘은 뭐냐면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네.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움직여봐야 되는 거. 경험치를 쌓아야죠, 이제. 근데 남들은 못하는 거를 네. 가지고 있으면 네. 못 따라온다, 이건 나중에.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루틴을 네. 오케이 그게 그냥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오케이. 자 슬라이스 나도 되니까 한번 가봅시다. 와 안 납니다 이제 슬라이스. 와 이제 스트레이트. 아니, 그리고 봐봐 탄도가 이 오르막인데도 저 정도 나와줘야 돼. 이게 높은 게 아니라니까요. 가봐. 오케이. 할 것만 하면 됩니다. 떨어뜨리고. 와 됐네. 굿샷. 탄도 좋고. 오케이. 나무 맞고 또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아이 이거 나무 맞고 돌아오면 안 되지. 아니 아니요 이거 그냥 쉬면 떠요.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 괜히 띄우려고 하다가 신경 안 써도 이 정도는 다 떠갑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다시 서봐요. 여기에 맞춰서 서봐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애초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도 자꾸 오른쪽에 두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안 뜨지. 그러니까 공을 왼쪽에 두자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올바른 셋업이에요. 이러면 거리가 조금 원래보다는 더 세게 쳐야겠네, 그죠? 아니, 아니 일단 쳐봐봐요. 거리가 좀 기존보다는 기존보다는 안 날 수 있어요. 왜냐면 네. 기존이 그렇게 하니까 거리가 많이 갔던 거야. 불필요하게. 불필요하게 많이 갔던 거예요. 지금은 탑핑이었지만 이런 느낌으로
떨어뜨린다. 알겠죠? 네, 방향 설정. 근데 내가 볼 때 거리 안 줄 것 같아. 이렇게 쳐도. 아, 프로님 말대로 자꾸 이렇게 떨어뜨리려 하니까 스윙을 높게 들어야 되네. 좀 들어줘야 돼. 필드 오면 되게 스윙 작게 작게 했었거든. 손목으로 자꾸 쳐. 아까 첫홀 보니까 완전 작아가지고 네. 탁 끊어치더라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되네. 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쳤냐면 지금까지는 셋업을 이렇게 두고 있었어. 어, 맞아요. 이렇게 두고 작게 돼서 이런 느낌으로 쳤단 말이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공도 안 뜨고 막 그랬던 거예요. 거리만 많이 나가고. 나이스. 잘했어. 오. 그러니까 탄도도 좋고. 지금 오르막인데도 탄도가, 이게 원래 56도의 탄도거든, 지금.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네. 어, 많이 안 굴러가는데? 그러면 계속 캐리 거리를 떨어지는 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고. 일단 연습장에서도 계속 내 캐리 거리를 인지를 해야 되네. 계속 봐야죠. 아. 맨날 토탈 거리는. 물론 토탈 거리도 보면서 해야 되지만, 캐리 거리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 내리막 퍼터 한번 봅시다. 야, 이거 무서운 내리막 퍼터다. 문제는 어드레스 좋아요. 문제는 이렇게 치면 안 된다. 내리막 퍼터 잘하려면 네. 공이 일단 천천히 굴러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공에 전달되는 힘이 100%가 되면 안 돼. 공에 전달되는 힘이 한 30%로 줄어야 돼. 가운데로 그대로 맞으면 공이 강하게 간단 말이야. 퍼터도 여기 부분으로 치는 거야. 약간 탑을 치는 거야. 그렇지, 탑을 치는 거지. 공의 허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 공이 많이 안 굴러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면서 탑을 쳐주면 한번 보고. 알겠죠? 내리막 퍼터에 대한 거는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페이스 면에 100% 맞추지 마. 제일 안 좋아요. 야, 이거 다음 필드 기대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연습장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아, 근데 이 필드 레슨 받고 안 받고 차이 되게 많이 나겠다. 나죠, 이제. 그러니까. 약간 빼긴 뺐다 지금도. 약간 빼지긴 했는데 네. 지금도 사실 공은 똑바로 갔지만 네. 이거는 0점입니다. 마이너스. 아니 지금 뭐가 문제였냐면은 아까 전홀까지는 진짜 이 헤드가 아래로 내려와서 잘 던져져서 따라갔단 말이야. 네. 봐봐, 또 긴장하고 있잖아 왼팔이. 응? 잡혀있단 말이야. 지금 어떻게 하냐면 헤드는 뒤에 있고 계속 왼팔이 펴지면서 이렇게 갔다고. 뭔가 잡아채는 느낌이죠. 여기 헤드 있잖아요. 여기 네. 그죠. 멀리 헤드. 그렇죠. 거기에는 이런 느낌으로 갔단 말이야. 지금 또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약간 좀 불필요한 힘이 자꾸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항상 중립을 잘 지키란 말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가야죠. 둘 다 방향은 똑바로 간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근데 완전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180도 다른 거지 이거는. 첫 번째 샷 같은 게 이제 하나 둘씩 나오다 보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라이에서도 우드를 칠 수 있나요? 아, 여기는 힘들지. 유틸이 요즘 안 맞아가지고. 여기는 슬라이스 라이니까 저 벙커 그린 앞 벙커 보고 치면 돼. 네. 아니야, 쓰 나와보세요. 셋업부터 끝났어. 저라면 이렇게 좀 많이 낮아질 것 같아. 왜냐면 허리띠 위에가 편하게 일하려면 지금 어때요? 근데 스탠스가 좁아지고 이러면 쏠려 있다고 한쪽으로. 발보다 공이 밑으로 있을 때는 그렇죠. 그렇게만 두고 그냥 똑같이 치면 돼요. 상체 위주로. 우와. 괜찮아. 세게 칠 필요가 없다니까요. 불필요한 힘을 줄 필요가 없어. 스피드를 내려고 하지 마. 알겠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시넷 밑으로 떨어지는 스피드로만 가도 돼. 오케이, 괜찮아요. 다시 무릎각 좀 더 유지하고. 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더 낮아지고 여기가 더 무거워지게 낮아지고 올라왔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불필요한 힘을 줄 필요가 없어. 자, 다시 한번 셋업 해보세요. 안 쳐봐서. 자꾸 아직 불안해서 와. 손으로 딱 채는 느낌이 아직 강해. 안 떨어뜨리고. 응. 떨어뜨린다.
안 그 경험이 아.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불필요한 힘을 자꾸 주는 거거든요. 이제 되죠? 오. 갑시다. 굿. 그러니까 이건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 어. 말로는 누가 다 얘기할 수 있지. 35라는데 몇 번이에요? 7번 치려고요. 왜? 길게 잡으라면서. 아니 그게 이제 중요한 게 8번도 가져. 8번? 8번, 7번 다 가져. 지금 이 상황은 상황을 봐야 돼.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벙커 바로 앞에 지금 핀이 있단 말이에요. 네. 7번을 치겠다는 건 당연히 캐리는 나오지만 그냥 뒤로 넘기겠다는 소리거든. 그러지 말고 이제는 8번을 그냥 잡고 네. 벙커 빠져도 좋으니까 네. 공을 높이 띄우자는 건 아니에요. 탄도를 좀 확보하려면 이 그립 끝이 이 핀을 보는 느낌으로 해주면 좀 피니쉬가 높아지거든요. 네. 그냥 치면은 낮게 가니까 네. 이런 식으로 어... 그러면 되게 탄도가 높아지거든. 네. 8번 잡아가지고 네. 내가 높게 띄우려고 몸을 막 뒤집어 놓는 게 아니고 결과적인 거지만 이렇게 이런 느낌 알겠죠? 그럼 뭔가 어때요? 가슴이 활짝 열리죠? 네. 그렇죠. 이렇게 쳐야지. 오. 그러면 탄도 확보가 되고 떨어지고 이제 많이 안 굴러가는 거야. 잘했어요. 우와. 나쁘다. 오잘공 아닙니까 이거? 요거를 기억해요. 이렇게. 네. 제일 무서운데 여기. 몸이 엄청 오픈이 돼야 돼. 그래서 페이스도 오픈, 내 몸도 오픈인데 그때 공의 위치를 가운데나 이런 게 왼쪽에 두는 거야. 왼쪽에. 알겠죠? 오른발이 살짝 이렇게 눌러지게 체중을 왼쪽에 두는 거고. 그 다음에 경사 따라가서 봐봐요. 손이 아니고 내 몸이 오픈되니까 어때요? 따라오죠? 네. 따라오지. 열어주고. 그렇죠. 공을 왼쪽에 둬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두면 안 돼. 그렇지. 그렇죠. 그 자세를 살짝 오른발에 스탠스도 넓혀. 그렇지. 그리고 나서 오케이. 그렇게 항상 몸이 열리면서 체가 따라가야 돼. 나이스. 잘했어요. 떨어지는 지점은 이제 하면서 이제 거리감을 체크해보고. 네. 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두고, 스탠스는 좁혀도 돼요. 이렇게 서도 돼.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공 오른쪽에 완전 둬도 돼요. 거기, 이게 편해지죠? 네. 그리고 제가 한번 보고, 대신에 떨어져서 이 앞에 톡 쳐가지고. 체중은 앞쪽으로. 왼쪽에, 돼요? 왼쪽에 저절로. 아니요, 그렇게 어깨 나가지 말고. 그렇죠, 아, 하체만. 네,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고. 이건 상황에 따라서 알겠죠? 네네. 일단, 지금 같은 상황은 이렇게 쳐도 되지.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핀이 앞인, 여기 바로 앞에 있다. 띄워요. 뒤에가,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치면 안 되잖아. 그때는 아까 처음 느낀 거죠. 네네. 여기 왼쪽. 나와보세요. 오케이, 잡아보세요. 이렇게. 스탠스도 아마 다 있어야 될 거야. 그렇지. 어때요? 자, 봐봐. 이게 무슨 차이였냐면 네. 무의식적으로 자꾸 이렇게 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두는 게 편해지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처음도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는데 네. 제가 두 번째는 이렇게 바꿔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왼쪽 그립도 많이 막 이렇게 돌리게 돼. 그런 습관이 있어, 지금. 아직 그 몸에 있어. 이렇게 되면은 왼쪽 그립도 이제 올바르게 바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손목을 잘 쓰게 되고 네. 이렇게 잡으면 손목을 억제시키게 된단 말이야. 그 차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셋업 때 계속 내가 체크를 해줄 테니까. 네네. 그렇지. 오케이, 한번 쳐보세요. 나이스. 똑바로 가죠. 오. 완전 핀빨이지. 그러니까 공치는 스윙이 문제는 없다니까. 그러면 자신감이 여기서 이제 완전히 올라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골로 때문에 핸드포스트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나 그냥 엄청 심하게 했거든. 그게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거지. 15의 오르막.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하면 한 17, 8 정도 되겠다. 해보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 공을 저쪽으로 쳐서 보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 거리가 막 떠나서
지금 이런 느낌이 강했단 말이야. 축이 있는 상태에서 헤드가 일을 해서 헤드가 탁 치고 끝낼 수 있게. 톡톡 쳐. 응, 쳐. 빵. 쳐도 돼. 빵. 그렇죠. 알겠죠? 네. 그럼 딱 맞춰지잖아요. 오케이. 요런 앞에 경사 벙커는 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있죠. 이게 에그거든요. 네. 들어가 있어서 닫아놓고 치면은 탈출은 잘 되는데 지금 턱이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또 열어줘야 돼. 어쩔 수 없어. 대신에 그만큼 강해야 되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 치고 끝까지 빠져나오면 안 돼. 진짜 이 아래쪽에다가 힘이 강해야 돼. 체를 꼭 닫아놓는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열어도 할 수 있거든. 셋업을 잘 잡아놓고 체중을 왼쪽에 살짝 두고 가도 돼요. 헤드 열어야 돼요. 페이스 열어야 돼. 그렇지. 그리고 공 뒤를 진짜 아래쪽에다 힘을 딱 쓰고 끊어줘야 돼요. 백스윙 크게. 그렇지. 잘했어요. 알겠죠? 앞에 턱은 있지. 근데 또 에그지. 이게 지금 제일 벙커에서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프로도 되게 까다로워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탈출하는 거지. 네네. 한 번 더? 한 번 더. 네. 뭔가 성취감이 느껴지는데? 헤드 열고. 네, 지금 어쩔 수 없어. 턱 때문에 열어줘야 돼. 잘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중요해. 여기에 오케이. 벙커 지옥 빠지면 계속 여기서 죽는다. 앞에 해저드가 있고 벙커가 있고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여기만 생각하면 돼. 내가 서 있는 곳. 헤드, 공, 타겟. 이 세 가지만 보면 돼, 여기서. 네. 알겠죠? 굳이 저기까지 막 보면서 멘탈을 흐트러뜨릴 필요가 없어. 으쌰! 이렇게 잘 쳤는데 빠진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저기는 이제 다 이제 봐놨고 헤드, 공, 타겟 요 세 가지만. 예. 불필요한 힘 줄 필요도 없고. 자, 괜찮습니다. 자, 다시. 라스트. 나이스. 잘 쳤다. 딱 있죠? 그, 멘탈이 약하다. 네. 이런 표현은 이런 거거든. 내가 만드는 거거든, 상황을. 그럼 그 상황을 내가 뇌에서 지워버리면 되거든. 오늘 멘탈 훈련을 좀 많이 배우고 가네. 자. 지금 공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어디 지금 헤드가 어디 보고 있어? 절로? 제 눈을 요 라인에 맞춰보면은 눈은 어디 보고 있어요? 핀. 그래서 핀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제일 잘못된 거라니까. 제 눈이 자꾸 타겟을 보면 안 돼. 근데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왼쪽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왼쪽을 보라는 것도 아니야. 타겟을 집어넣는 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에 정확하게 헤드를 먼저 놔야 돼. 그래서 스탠스 먼저 넓히면 안 돼. 헤드를 놓고 그 다음에 헤드 페이스에 맞춰서 발을 맞추고 그 다음에 딱 보고 딱 보니까 내 느낌은 지금은 좀 왼쪽이다. 지금은 그럴 거지만 나중에는 이게 이제 익숙해질 거다. 자, 여기에 이제 맞추는 거예요. 그죠? 네. 헤드가 이제 일로 가면 돼. 거기에 내 눈은 여기로 바라봐야 돼. 어때요? 다르죠? 네. 네. 어때요? 방향 똑바로 가죠? 네. 잘 쳤어도 절로 간 거예요. 그럼 저기서 3퍼터잖아. 근데 여기는 1퍼스로도 끝낼 수 있다. 와, 잘 때린다. 굿샷, 굿샷. 약간 오른쪽인데 나쁘지 않아. 와, 여기는 살짝 오르막이네, 그죠? 발끝이. 살짝 우측을 봐야겠네. 그죠? 오른쪽 조금 봐야겠죠? 쏙. 나와봐. 이렇게 쳐봐요. 오케이. 그래야 들혀요. 처음엔 잘했어. 하다가 점점 계속 이렇게 바꿔가. 오케이, 한번 잡아보세요. 그렇지. 불안해하지 말고 진짜 이거다 하고 쳐보세요. 와, 이러니까 그나마 똑바로 가자. 많이 감기죠. 그렇죠, 많이 감기죠. 특히 숏 아이언이잖아요. 네. 더 감긴다. 연습장 가서 아이언을 조금 더 중앙에 놓고 치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공 위치가 다 오른쪽으로 옮겨져 있으니까. 네. 야, 이런 벙커도 조금 어렵다, 그죠? 잘 많이 띄워야 되네. 아이고. 이렇게 스윙이 작으면 안 돼. 공을 좀 왼쪽에 둬도 돼요. 네. 왼쪽에 둬도 나는 여기를 칠 거니까 공을 가운데 둔 거나
마찬가지로 최대한 마디로 걸어서 최대한 덮어주고 이 상태에서 더 낮아져야 돼요. 스윙이 더 커지려면 그 상태에서 그리고 떨어질 때 막 강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기마자세야 돼. 좀 스탠스 넓히고 더 넓히고 더 낮아져야 돼. 그렇지. 왼쪽이 커핑이 돼서 쭉 어깨랑 쭉 더 들어와요. 들어와 들어와. 그렇죠. 쭉 올라왔다 들어와도 돼. 자세는 낮은 거 유지하고 나이스. 알겠죠? 나이스. 잘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오케이. 와우, 굿샤. 아유, 마지막 홀 이제 잘 쳤네. 굿. 아닌데, 스톱. 잠깐만 있어. 그대로 있어봐요. 지금 어디 보고 있냐면요. 헤드가. 네. 저, 여기 오른쪽 벙커 있죠? 네. 요거 지금 앞에 보이고. 네. 저기 보고 있어. 헤드가? 저기 저 그린 왼쪽 끝을 봐요. 왼쪽 끝? 그렇지. 오케이. 와! 우와! 이게 뭐야? 굿샷! 야, 방금 들어오다. 어, 제대로 들어오다. 처음 들어놨다. 아, 잘 쓴다. 잘 뜬다, 그래도 이제. 떨어뜨리는 게 좀. 그쵸. 옛날에는 이미지가 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때려야 된다고. 이제는 떨어뜨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근데 아까 한 4번은 5번까지는 그런 게 없고 다 손에 잡혀 있었단 말이야. 맞아, 맞아. 무서운 게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벽을 한번 이렇게 좀 깨주면 좋지. 후반 라인은 정말 괜찮았거든. 네네. 미스샷이 나도 막 크게 막 나지가 터무니없이 이렇게 막 터지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야, 야, 마지막 어프로치. 아니 왜 이게 자꾸 넓히면 안 돼. 좁혀서 습관이 돼. 어, 그러니까. 아이고. 나이스. 괜찮아. 여기 또 있어. 여기 계속 쳐봐. 계속 치면서 한번 느껴. 그러니까 미스가 나도 이렇게 굿 미스가 나야 돼요. 근데 기존에 그거는 팍 하면은 팍 튀고. 맞아요. 아니면 터덕해서 여기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나이스. 여기서 어느 정도 살짝 이제 좀 힘을 써봐도 돼. 여기서 이제 힘을 살짝 헤드로 쳐도 돼. 그렇지. 오, 좋다. 오, 잘했어요. 굿. (1번) 홀 어프로치 하는 거랑 네. 비교 영상이 분명히 들어갈 건데 네. 진짜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어드레스부터 달라 지금. 얘를 최대한 좀 가깝게 이렇게 붙여놔야 돼. 드라이버처럼 떨어뜨려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놓고 소프트하게 톡 한번 쳐볼게요. 오케이. 라이를 많이 잘했어요. 라이를 본대로 가는 거니까 네. 다시 최대한 가까워야 돼. 알겠죠? 응.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요. 괜찮아요. 자, 이제 슈퍼슨, 이렇게 해서, 소프트하게, 오케이 하고, 다음 보고, 봤죠? 여기로만, 소프트하게 통과시키면 돼. 응.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제가 가고 있는 거야. 알겠죠? 응. 그리고 여기로 잘 쳤다고. 네. 이 정도만 기억해도 네. 스타에서 내가 볼 때 한 5타? 3판만 안 하면 돼요. 안정적인 90초반. 안정적인 90초반. 네. 샷으로 봤을 때는 오늘 총평은 네. 80대도 충분히 쳐요. 오. 근데 이제 어프로치나 네. 어드레스 세팅 그 에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놓치는 게 많았어. 네네. 연습장이랑 다르더라고. 그러니까요.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